여보,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삼치 뱃살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배살 아니 이게 파니까 30배살이네. 참치, 참치 뱃살 참치라 해야 돼. 참치. 뱃살 제가 아니라고. 먹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영상 아주 자그마한 거 자르는 거를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르는 영상을 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2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계속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요 지금 빨간 소스가 보이죠? 요 지금 빨갛게 소스가 보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뒤에는 간장, 해간장입니다. 해간장. 와사비였고요. 드세요. 하세요. 진짜 만나는 거다 먹지, 여러분들. 생와사비, 여러분들. 이렇게 생와사비를 제가 샀거든요. 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맛있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제가 낚시 방송을 하는 거로, 날만 좋으면 제가 낚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이동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아따, 맛있다. 아. 아, 또 와사비를, 생와사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옆에 간장 좀 주세요. 아. 간장을 좀더 이렇게 너무 독해서 생와사비를 넣었더만은 너무 많이 좀 독하네. 시청자분들 제가 영상을 많이 길게 하지를 않겠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지금 다른 소스로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지금 여기는 간장 소스고 여기는 소스가 지금 빨갛잖아요, 그렇죠? 좀 빨갛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빨간 소스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앞에 요게 소스가 그렇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먹는 소스예요. 여기 요 빨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에는 또 입이 또 맵고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배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짜고 이런 식으로 음식에 몸에 석화나가 들어가 있다가 보기네.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 아까 빨간 자리 요 보여줬던 자리는 요 자리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외국 사람들의 배에서 먹는 장면입니다. 이 소스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와사비를 제가 많이 좀 넣었더만은 그래서 조금 전에 간장을 조금 더 부었거든요. 간장도 이거는 아, 생화사비에다가 먹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와사비를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생화사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코가 자자자. 아, 못 둘러. 저는 초장도 좋아하고 생와사비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간장에 이렇게 나는 간장은 내가 낚시할 때 해관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해관장에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거. 아, 맛있어. 아, 또 쫄깃쫄깃하네.
아무래도 생화사비. 해물 때는 생화사비보다는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마치고 제가 이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 여러분, 안녕, 빠이. 다음에 또. 뭐 맛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